이게 이제 아인슈타인이 등장하면서 여러분들 바뀐 내용입니다. 자, 그럼 봅시다. 아인슈타인의 등장이에요. 잘 알고 계시죠, 이분 여러분들? 모를 리가 없지, 그지? 아인슈타인이 이제 이 표정이 되게 시그니처가 됐는데, 여러분들 이제 나이 들었을 때 사진만 봐서 그런데 젊었을 때 굉장히 미남이셨어요. 굉장히 미남이셨어요. 진짜야. 굉장히 미남이셨어요. 아인슈타인이 되게 유명한 얘기가 있죠, 여러분들. 내가 똑똑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멍청한 거다. 농담이고요. 이건 아니고, 아니고 당연히 이건 아니고 얘들아. 연구를 오래 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인슈타인이. 보통 천재들이 하는 망언 중에 하나죠. 그죠? 그냥 똑똑합니다, 이 사람은. 이분은 그냥 클래스가 달라. 그 너희들 논문을 쓰면은 나중에 논문을 쓰게 될 건데 어떤 방식으로 뭐 대학교 갈 거니까 논문 쓸 거 아니야. 논문 쓸 때 여러분 레퍼런스라는 게 있어요. 그게 참고 문헌이야. 참고 뭐 논문이라든가 참고 도서 이런 걸 쓰게 되거든. 근데 이제 현대의 그 연구 방식은 특히 이제 지구과학 쪽 같은 경우에는 레퍼런스가 엄청나요. 어떤 분은 레퍼런스만 3페이지야. 근데 그게 3단으로 쓰거든, 레퍼런스를. 3단으로 쓴다는 건 여러분들 글자를 진짜 깨알만 하겠어. 그러니까 논문을 거기다가 한번 논문을 쓰는데 레퍼런스만 막 수백 편이 있는 거야. 근데 아인슈타인 논문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분이 레퍼런스가 제로야. 다 내 머릿속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레퍼런스가 하나도 없는 논문을 쓰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당연하지. 이 얘기를 누가 해. 상대성 이론 처음 한 거거든. 아무도 한 적이 없는 얘기를 한 거거든. 근데 굉장히 독특하신 분이에요. 나는 항상 이 대학교 가서 사실은 그 대학교 때 내가 공부를 많이 안 했거든. 그래서 그거 복구하느라고 많이 힘들었어. 그러니까 대학교 때 복구한 게 아니라 학원 강사하면서 복구를 했거든, 내가. 왜냐면 학원 강사하면 다시 공부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지구 가르치려고 했으니까. 그래서 대학교 뒤늦은 대학교 공부를 학원 강의하면서 내가 막 울면서 공부했다니까. 그때 열심히 할 걸 마음속에 막 했는데 대학교 때는 뭘 좋아했었냐면은 본 공부보다 이런 뒷얘기들이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내가 철학 동아리 같은 거 들어가고 막 뒷얘기들을 막 하는 걸 되게 좋아했었어.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물리적인 학자적인 인생 말고 그냥 사생활 이런 거 되게 좋아했죠. 그런 걸 보는 거야. 퀴리 부인의 사생활 이런 거 있잖아. 너무 19금인가 갑자기. 근데 아인슈타인은 너희도 피곤해하니까 내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요. 이분은 인생이 물리와 여자로 정의될 수 있어. 여성 편력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실제로. 그래서 내가 봤던 얘기 중에 되게 유명한 일화 하나 있는데, 이거는 뭐 공공연하게 다 밝혀진 거니까 인터넷 치면 다 나오는 겁니다. 그 세계적인 러시아 화가에게 그 얼굴을 그리는 걸 부탁을 했어. 근데 그 화가가 아인슈타인이 워낙 유명하니까 화가의 부인이 같이 왔어. 여기서부터 뭔가 이상해지죠? 그죠? 화가의 부인이 같이 왔어. 근데 그 부인이 KGB 요원이었어요, 실제. KGB 요원이었어. 근데 엄청난 미인이었대. 근데 아인슈타인 진짜 천재인 게 보자마자 이 사람의 그 상황이 다 스캔이 된 거야. 뭐였냐면 이분이 폐렴 같은 걸 알고 있어요. 가볍게. 폐렴을 앓고 있는 걸 알게 된 거야, 바로. 그러니까 되게 똑똑한 거지, 아인슈타인이.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그래서 그 남편에게 의사소견서를 보내요. 근데 의사소견서 자기가 쓴 거야. 자기가 쓴 거야. 의사소견서 자기가 쓴 거야. 사기죠, 사기. 자기가 썼어. 본인이 써가지고 의사소견서를 보내서 어느 지역에 가서 이 공기를 마시면서 몇 개월 동안 생활을 하면 이 병이 낫는다. 근데 그 지역에 아인슈타인의 별장이 있었어. 그래서 자기 지인의 별장이 있는데 거기를 저기 빌려드리겠다. 남편이 너무 고마워서 아내를 바로 보냅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알겠죠? 나머지 얘기는 내년에 합시다. 알겠죠? 나머지 얘기는 내년에 하자. 거기까지.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그렇게 연애 편지를 잘 썼다고 그러더라고. 제일 처음 만난 그 여자친구 얘기가 제일 웃겼는데 아인슈타인이 너희들 재수한 거 알아? 우리 이제 아인슈타인 재수했어. 아, 너 모르는구나. 아인슈타인 재수했어. 우리 재수생들의 희망을. 알겠죠? 아인슈타인 재수했어. 그래서 재수해가지고 하숙집에서 생활을 했는데 하숙집 딸과 처음 교제를 하거든요. 하숙집 딸? 처음이 하숙집 딸이야. 그래서 그 사람도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어쨌든 그 처음에 이제 하숙집 딸이고 재수하면서 공부를 안 하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너희들 그 인터넷에 돌아다니는데 그 뭐지? 아인슈타인 저 광고 전단지, 과외 전단지 본 적 있어? 아인슈타인이 과외 전단지를 만들어서 뿌렸었어. 돈 벌려고 학교 다니면서. 그래서 물리, 수학, 자람 이렇게 썼어. 너무 웃겨가지고 물리를 적당히 자람이 아니잖아. 물리 세상에서 제일 자람 이렇게 써놔도 되잖아. 그죠?
그래서 그 물리하고 수학 과외를 했었어요. 근데 난 지금 들어 생각하는데 아인슈타인이 과연 잘 가르쳤을까? 잘 모르겠어요. 잘 가르쳤을까? 아니 내가 애들 그 공부 잘하는 애들 과외할 때 너는 애들이 못하는 게 이해되니? 그러면 선천적으로 잘하는 애들 있잖아. DNA가 다른 애들. 애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를 왜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뭘 모르는지 알겠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걸 왜 모르는지 모르는 거야. 이걸 보면 알아야 되는데 왜 몰라? 이런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느낌이 가질 수 있게 내가 가르쳐줄게. 알겠지? 내년에 딱 대학교 가서 과외하겠는데 이거 왜 몰라? 완전 재수없게 막. 왜 몰라 이걸? 막 이렇게. 자, 봅시다. 아, 이건 좀 재밌는 얘기였고 그냥